문어신 번역본은 147페이지. 정맥소는 17권 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불운하가 묻습니다. 아난의 부처님께 깨닫고 여러 가지 그 개성으로 발언을 했죠. 기뻐하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금 푸르나존자가 묻습니다. 그때 푸르나 비다라니 자가 1권에 나왔죠. 불운하 비다라니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설법을 가장 잘한 분입니다. 불운하는 아버지 이름이고 비다라니는 어머니 이름인데 그 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 부모를 다 말한 거죠. 만자라고 번역합니다. 만자자라. 부르나라고 하는 것은 가뜩을 만자 뜻이고, 미다란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원만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합쳐가지고 된 이름이죠. 사리자처럼. 사리자는 어머니 이름을 합쳐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사리자라 했고, 수보리, 누구죠? 사리불. 여기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다 합쳐서 이름이 된 거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 갑돌이 엄마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건 아들을 먼저 말한 거죠. 엄마를 소개할 때. 불운하 비다라니자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가사가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다 매고 오른쪽은 벗었다는 뜻입니다. 벗을 딸자요. 치우쳐 벗어냈다는 말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요쪽에다 매죠 아마요. 가사 요렇게 매요. 이쪽에다 매요. 예? 가사를 이쪽에다 매니까 요쪽이 벗어졌지요. 요쪽에는 천으로 감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옷을 드러내는, 노출하는 쪽을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어깨를 다 벗어매는 것이 아니고, 한쪽 오른 어깨에만 드러났기 때문에, 편단이라고 해요. 한쪽만, 오른 어깨만 드러내고 그 말이죠. 치우쳐라서 한쪽만. 치우쳐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여서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구하여 바라되 대유덕 세존께서 큰 유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말이죠. 유실력과 공덕 모든 그 도덕이 높으신 부처님께서 말이죠. 선의 중생하사, 중생을 잘 유하사. 중생들을 여러모로 참 깊이 유하셔서 열의 제일 의제를 부연하시나이다. 부처님의 가장 그 첫째가는 제일의제. 제일의제가 첫째죠. 중도 제일의제. 그 다음에 진제. 그 다음에
속재, 그렇죠. 제2는 진재, 제3은 속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첫째가 하는 도리, 그런 진리를 제1의제라고 합니다. 일승불교에서 가장 최상승법을 말한 것이 제1의제라요. 능엄경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수화풍 또는 공견식 7대 그 밖에 18개가 다 주변 법계하고 법계에 투루하고 본래 청정 부동하고 그 자체는 인연도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장 첫째가 하는 진리를 말한 겁니다. 세존이 상추 가사대, 세존이 항상 미루사대.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 가운데 설법하는 설법을 제일 잘한 사람은 불운하라고 불운하 미다라니한테 미루었다 그 말이죠. 불운하 미다라니를 이렇게 추켜 세웠다는 그 뜻이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처님께서 설법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제일이 된다고 하셨으나 상추 내용이 아이 제일까지죠. 나란 말은 불운합 미달한이자죠. 불운합 미달한이자가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첫째, 10대 제자에서 첫째 아니요? 설법 제일. 그런 말씀을 늘 들은 바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열애의 미묘한 법음을 듣고 부처님의 그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미묘한 법음이란 말이죠. 평소에 듣지 못하던 묘한 법을 들었다는 뜻이죠. 비유컨대 마치 귀먹은 사람이 백보 밖에 넘어가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서 영업 문외하여 본소 불견이어던 하양 등문이 있고 본래 보지 못한 반데 어찌 하물며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귀먹은 사람은 바로 옆에서 뭐라고 뼈들어도 잘 모를 건데 그나마 백보 밖에 먼 곳에 모기 소리, 모기 소리는 지극히 또 작지 않아요? 귀뚜라미 소리같이 크지도 못하지요. 그렇게 작은 모기나 등에 깔따기 그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가지고 본래 보지 못한 바람에선 백보 밖에 모기가 있으면 모기가 형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이 능엄경 미묘한 법문을 들을 적에 그 법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처음 듣고서 의심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 보지 못한 바가니 어찌 하물며 얻어 듣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비록 선명하사 선명이라서는 잘 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위에서 설법을 잘하신 것이 선명이죠. 평소에는 산하대지가 마음밖에 참으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산하대지 모든 우주만법이 참나만상이 다 마음이고 산하대지 그런 참나만상은 본래 공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밝혔죠. 또한 지수화풍 공 그 5대의 성질이 원래가 서로 두루하지 못한 건데 부처님은 설법을 통해서는 모두 다 두루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의심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오히려 이 뜻을 구경한 의혹이 없는 그러한 땅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이다. 자세할 상자로 봅니다. 자세할 상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구경이란 말은 가장 최고, 가장 그 최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도 의심이 없고 지극히 분명한 그러한 그 구경의 도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의혹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죠. 세존이시여, 아란 같은 무리는, 여 아란배는 수지 개오나 비록 개오를 했으나, 위에서 개오를 했죠. 3권 말해보면은 깨달아가지고 불력 승지 혁법신이란 말이 나오죠. 승지를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었다고 하는, 비록 개호를 했으나 습누가 제거되지 못했거니와, 습누란 것은 습기 번외란 말이죠. 그런 습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아라하는 못 되었잖아요. 지금 아나니 말이죠. 아나함까지도 역시 개호를 했다 해도 섭누가 제거되지 못하잖아요. 또 설령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섭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아집, 법집 이 두 가지에 다 있어요. 아집도 있고 법집도 있고. 아집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분별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첩누는 주로 이제 이런 거죠. 아집을 설사 어느 정도 끊었다 해도 구생 혹은 끊지 못할 경우에 첩누가 남아있죠. 이 첩누는 말할 것도 없고 첩누가 다 있는데 이 섭누는 제거가 되었다고 해도 아나함이 되어도 요 구생호원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섭누는 소성 나한도 것이 이제 제거하지 못한 거죠. 여기 섭누는 소성 나한이 다 제거를 못한 겁니다. 법집에 대한 구생하고 분별호건 여기는 이제 소승은 아나함까지는 제거를 하고 아라한이 되면 구생까지 끊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구생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누가 제거하지 못한 거요. 아나함까지는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법집의 분별옥과 구생옥을 모두 제거하나 법집의 분별옥과 구생옥은 아직 제거 못한다 말이죠. 그리고 아라한 이하는 아나함까지가 다 아라한 이하요. 그리고 아라한 이하는 아지부 구생옥을 아라한 이하는 투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까지 아지부 구생혹을 제거 못했으므로 아난배를 아난 무리들을 아난이나 아난 기여의 아라함이나 사다함이나 투다함 정도가 되었던 그러한 무리들을 무리배자 습루 미제라 하였다 그 말이죠. 습루란 말은 습기 번뇌요. 속에 잠재한 그 버릇이요. 버릇의 번뇌의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새나간다 해서 습누라 해요. 습기 번뇌죠. 그러니까 이때 아나한은 깨치기는 깨쳤다 해도 아라한과를 징득 못한 처지거든요. 저 뒤에 보면은 능엄주 설명한 것을 듣고 아나함과를 거뒀다고 그 말이 또 능엄경에 나오죠. 저 아래 능엄주 그것이 저 연설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나는 아라하니 못 되었기 때문에 습누가 제거 못 됐다고 말한 거예요. 분별옥하고 구생옥이 달라요. 분별옥은 좀 끊기가 쉽고 분별옥은 좀 후천적으로 된 거고 옅은 거요. 옅은 옥이라요. 옅은 옥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실천적인 것. 이것은 깊은 세혹이라요. 구생혹은 이건 깊은 것, 깊은 번에요. 구생이란 말은. 그러니까 구생번에는 끊기가 어려워요. 분별혹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 생긴 혹이다는 말이죠. 혹이란 말은 미혹한 거죠. 제대로 잘 모르는 헷갈린 오해죠. 분별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나쁜 스승이나 나쁜 벗이나 나쁜 사람을 가까이해서 근묵자 흙으로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뛰어배기는 것처럼 구천적으로 나쁜 환경을 만나가지고 그 익혀진 번뇌를 분별혹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생혹이라고 하는 것은 날적부터 함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 선천적으로 된 거예요. 선천적이 구생이라요. 구천적인 것 반대가 선천적이죠. 과거 전생부터 자기가 지었던 그 번뇌가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스며져 있다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부모가 나쁜 병이 있으면 제2세가 그 유전되죠. 선천적으로 부모가 부모나 조상이 병이 있으면 그 자손도 그 병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선천적으로 과거 전생에 지은 그 나쁜 번뇌의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것을 구생번뇌라고 그래요. 세 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미세한 번뇌일수록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추한 번뇌일수록 끊기가 쉽고 거칠을 주자요. 천옥이란 말은 추옥이란 말과 같아요. 분별은 천혹이라고도 분별 혹은 천혹이라고도 하고 또는 추혹이라고도 하고 거칠은 번뇌 또는 이건 구천성이고 끊기가 끊기가 좀 쉬운 거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분별 구생은 똑같아요. 분별 혹은 깊은 번뇌라요. 침혹이고 또는 이세에서 끊기가 어려운 세혹이고 이건 천천성으로 된 거고 그래서 끊기가 좀 어려운 거라요. 글자 그대로 구생이라요. 함께 났어요. 내 목숨 태어날 때 같이 난 거예요. 목숨이 태어나가지고 오래오래 더 살다가 어찌다가 중간에 이렇게 감염된 것은 분별혹이고 감염 이전에 벌써 자기가 이 인간의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태어난 것이 그게 구생혹이라서 구생혹은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습누를 제거 못했다는 것은 아집번의 구생혹이라요. 그렇겠죠?
아지번의 구생옥을 가르친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불운하죠. 회 중에서 물 위에 오르는 자라. 이 능엄 회 중에 벌써 무루과를 징득한 무루 대아라한이라고 했죠. 좌우에서 무루 큰 아라한 도를 징득한 무루란 것은 육신통 여섯 가지 그 가운데 누진통 같은 게 무루 아니요? 마음이 새나가는 게 없어요. 욕심이나 어떤 마음이 끌려서 견물생심으로 분별혹 같은 거, 아집어 구생혹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무루가 되거든요. 무루에 오른 자라. 전기가 고장나면 누전이 있죠. 전기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누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마음에 누가 없어지는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용루가 있고 유루가 있고 문명루가 있고 여러 가지 누가 있는데 보통은 삼루라고도 해요. 삼루. 용루가 있고 용루는 욕계의 번외 유루가 있고 그건 색계의 번외 또 음영 이건 부색계의 번외 용루가 가장 모든 사람들이 용루가 많이 있죠. 용루라서는 애욕이나 탐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 권리욕 모두 욕심 그런 탐욕 같은 욕심에 끌려서 마음이 새나가는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 전부 다 욕계의 번외요. 욕계에 태난 사람이 용루를 제거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용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루가 두 번째가 유루인데 유루라고 하는 것은 색계, 욕계의 번외는 다 끊어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은 사람들은 용루는 없어졌지만 유루가 남아있어요. 색계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닦았다 해도 색계의 존재의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존재의식, 욕심은 안 내더라도 그 물질이 어떤 그 육체나 뭐가 있다고 보거든. 돈에 대해서 욕심은 안 내더라도 돈이라는 것을 의식하거든. 그게 예를 들면 유루라면 돈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낸다면 용루가 없어진 거고 돈에 대해서 아무 돈은 욕심을 안 내더라도 돈이 있다 해서 돈이 좋은 줄은 알거든.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약간 끌리는 거예요. 그것은 색계의 번외요. 번외를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문명루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의 번외. 색계 사선정을 초월해서 무색계 사정을 닦은 사람이면 대단한 실력까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선팔정을 터득한 사람들. 그래도 근본 무명이 남아가지고 마음에 그 누가 조금은 있어요. 팔만겁 동안은 육체가 없어도 팔만겁 후에는 다시 육체가 또 생각이 발동하거든. 깊은 잠에 들 때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놓아버리지만 잠들었다가 또 잠 깨면은 그 버릇이 또 나온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무색계에도 8만 겁 동안 잠재의식으로 그런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8만 겁 후에는 다시 또 이제 누가 좀 나와요. 용문은 안 나와도 무명 뿌리에 대한 욕심이 조금 뭐 저 번뇌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걸 무명무라고 해요. 12년에 무명이 나오죠. 12년에 무명을 초월해보면 아라한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살 부처가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애취유를 떠났더라도 애취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애취유를 떠났더라도 무명행식이 남아있으면 내나 이 무명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섬루가 그대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루를 말하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이 삼루를 삼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 삼루를 정복합니다. 극복을 해요. 그래서 누를 다 한 거예요. 비록 모든 누를 다 했으나 지금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법음을 듣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저우에서 1권, 2권, 3권에서 말씀하신 법문을 듣고 상후 이해로소이다. 오히려 의회에 걸려 있습니다. 얽히 웃자요. 얽히 있단 말이에요. 의회라 하선 의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깨원치 못해가지고 석연치 못할 때 후회도 생기죠. 의혹이나 의회나 같은 말이죠. 의회에 걸려 있습니다. 말이에요. 푸르나 같은 사람도 이 법문을 듣고 능언 법문을 듣고 의심이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